하이브가 자회사인 어도어 미니진 대표를 배임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습니다. 걸그룹 뉴진스의 소속사인 어도어 미니진 대표는 최근 하이브와 경영권을 둘러싼 분쟁을 벌여왔습니다. 하이브는 어도어 지분 80%를, 미니진 대표는 18%를 갖고 있습니다. 이번 주 감사에 착수한 하이브는 지분 매각 계획 등이 담긴 업무 일지와 직원들의 진술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. 이를 근거로 하이브는 미니진 대표가 경영권을 뺏기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다고 주장했습니다. 하이브에 따르면 민 대표는 경영진에게 하이브가 보유한 어도어 지분을 매각하도록 압박할 방법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. 구체적으로 여론전을 통해 하이브를 압박하고 하이브가 가진 지분을 해외 국부 펀드 등이 사들이도록 하려 했다는 겁니다. 또 이를 위해 뉴진스와 전속 계약을 해지하는 방법 등을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. 하이브는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이런 대화가 오간 내용을 일부 공개하기도 했습니다. 하이브는 민 대표에 대한 고발과는 별개로 뉴진스 멤버들의 컴백을 계속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.